과거에 인간은 동물들처럼 야생에서 살았지만 지능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야생이 아닌 실내에서 생활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동물처럼 털이 길게 나지 않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거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옷을 입거나 신발을 신은 채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추운 겨울이 되면 더 두꺼워지죠. 하지만 동물들은 두꺼운 옷을 입지 않고도 추운 겨울을 잘 견뎌내곤 합니다. 특히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인 남극에 살고 있는 펭귄은 신발을 신지 않고도 얼음 위를 걸어다닙니다. 마치 발에는 감각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펭귄은 어떻게 추위를 견뎌내는 것일까요? 남극은 최저기온이 영하 91.2도를 기록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곳에 간다면 눈, 코, 입은 물론 몸속에 있는 장기까지 얼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물론 동물도 살기 힘든 환경이긴 하지만 펭귄, 물범, 고래 같은 동물들이 추위를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펭귄은 남극을 대표하는 동물로 조류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날지 못하는 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펭귄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한 곳에 모여 서로의 몸을 맞대 하나의 원을 만듭니다. 원 가장 바깥쪽에 있는 펭귄은 바람 때문에 아주 춥지만 원 안쪽에 있는 펭귄은 다른 펭귄이 바람을 막아주고 체온을 공유할 수 있어 따뜻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위치를 바꿉니다. 바깥쪽에 있는 펭귄은 안쪽으로 들어와 몸을 녹이고 안쪽에 있던 펭귄은 바깥쪽으로 나가 바람을 막아줍니다. 펭귄들의 이런 행위를 허들링이라고 하며 허들링 덕분에 영하의 날씨에서도 자신들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펭귄은 흰색 배와 검은색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펭귄의 가죽이 흰색과 검은색이기 때문이 아니라 펭귄의 털이 흰색과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펭귄을 가까이서 보면 수많은 털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펭귄의 꼬리 쪽에서는 특수한 기름이 분비되는데 이것을 깃털에 퍼뜨려 물속에 들어가도 깃털이 젖지 않게 만듭니다. 남극의 기온은 아주 낮아서 수영을 하고 나온 뒤라면 몸에 있는 물이 얼어붙어야 하지만 펭귄은 수영을 하고 나와도 몸에 물이 묻지 않으니 얼음이 얼지 않고 물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뺏어가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펭귄의 깃털은 위쪽과 아래쪽의 모양이 조금 다른데 아래쪽은 솜털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깃털의 개수도 아주 많고 솜털도 촘촘하게 되어 있어 몸에서 방출된 따뜻한 공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펭귄의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층은 아주 두껍기 때문에 추위를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얼음과 직접 맞닿는 펭귄의 발 역시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장에서 뜨거운 피가 나오면 동맥을 타고 발바닥에 전달됩니다. 뜨거운 피 덕분에 발바닥은 따뜻해지겠지만 차가운 얼음 위에 있으니 따뜻한 만큼 느껴지는 추위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추위 때문에 차가운 피가 정맥을 타고 흐르게 되고 심장으로 돌아오면서 온몸을 춥게 만듭니다. 하지만 펭귄의 발에 있는 동맥과 정맥은 얽혀있는 덕분에 발로 전달되는 피는 적당히 식게 되고 심장으로 전달되는 피는 적당히 데워지게 되면서 추위를 느끼지 않게 되고 발도 동상에 걸리지 않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역류열 교환이라고 하며 이렇게 동맥과 정맥이 얽혀있는 형태를 원더네트라고 합니다. 남극은 극한의 추위가 있는 지역이지만 펭귄은 이런 극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들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은 아마도 진화를 통해 습득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죠. 펭귄은 공룡시대가 끝나는 시점부터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계속 진화하며 환경에 적응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펭귄보다 더 늦은 시기인 약 500만 년 전에 존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펭귄의 이런 생존 기술을 보면 적응의 동물이라는 타이틀은 어쩌면 인간보다 다른 동물이 더 어울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